미국 정상회담 이후 중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일 국방장관과 잇따라 통화하면서 미한 연합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 이후 곧바로 중국으로 이동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the sanctions and the economic relief that North Korea will receive will only happen after the full denuclearizati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대화 진행 중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앞서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철수나 감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